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그래야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래, 신부들은 신랑과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 날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며 신랑과 함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신부이고 그가 바로 등잔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많은 사람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즉 세상 냄새만 납니다. 세상 자랑의 냄새. 그리하여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세상 열매뿐입니다. 사망의 열매뿐입니다.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서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서 무슨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늘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데 무슨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신랑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의 말을 어찌 안 듣겠습니까? 함께하는데, 함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찌 사망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한 생활의 흔적입니다. 생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간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일상을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흔적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축복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축복 아닌 길로 가며 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 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탐욕뿐입니다. 계속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락길을 끼워줍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처음 사랑으로 나갑니다. 처음 사랑 없으면 반드시 심판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향기로 주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길로만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 길로만 가면 온전하, 그 길로만 가면 참으로 온전합니다. 죽도록 충성되게 주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사순절에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고 날마다 날마다 사순절 돼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야지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부활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께도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기 싫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고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설교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지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설교입니까? 아무거나. 요즘 동영상에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동영상에 그릇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릇된 것이. 아무거나 설교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늘 비방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럴수록 십자가의 향기를 더욱더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는 것이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삽니다. 늘 비판하고 한국교회는 잘못됐다고 하고 누구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 현혹하는 음모를 말하고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음모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절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어찌 생명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사망은 사망의 냄새를 맡습니다. 사망의 냄새.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십니다. 사망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로 절대로 사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사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릇된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설교 아니기 때문에 듣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말하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주의 동행하심의 증표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한 순간 그룹한 빛을 만납니다. 너는 사명을 다했느냐? 너는 사랑을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 십자가를 말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래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한 흔적.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 분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 12달을 맺고 달마다 맺고 늘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 생명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고난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다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힘이 듭니다. 만왕의 왕께서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없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살고 다 있어도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축복의 왕, 생명의 왕. 그래야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전히 분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늘 사망의 냄새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말미암아 이미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권능으로 충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람이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워져 있어야 되고 불스 아굴라처럼 세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베베자베처럼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달려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할수 있어야지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 거룩한 자유, 거룩한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말을 해봤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만큼이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들은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브루스가 아굴라, 그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날마다 이웃을 섬기고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구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풍성한 복이 브루스가 아굴라 그 가정에 이미 임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축복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브루스가 아굴라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섬기고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그렇게 변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반드시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그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대로 세상이 안주하시면 절대로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줄을 잡은 줄 아는데 우리는 썩은 동화줄을 잡은 것입니다. 썩은 세상 줄을 잡았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줄을 잡지 아니하면 계속 추락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음행이 다 하면 그렇게 떨어져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생명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줄이 지금 있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구하시기 위해서 구멍 뚫린 그 손을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입니다. 잡으십시오. 주의 신부로 살기를 자원하는 자는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그 축복의 손을 잡으면 반드시 삽니다.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아들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늘의 아들의 유업.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천국에 이르러 갈 말씀을 구하고 이제는 용서하고 날마다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날마다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면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탐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 사망의 냄새가 나서 그 냄새로 번복돼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로 번복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그렇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이미 화평을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기뻐하면 삽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이요. 그래요. 기뻐하는 자들은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며, 그들은 등잔에 기름도 있으며, 성령 충만, 원의 충만.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 넘쳐야 됩니다. 이미 화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증거로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공의십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수반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도 이웃들을 용서함으로 천국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은 사랑과 공의가 됩니다. 사랑과 공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면 되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정으로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요. 그래요. 믿음이 있는 기회요. 그래요. 복받을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잡으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온전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복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미워하니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세상만 관심 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주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진정으로 천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어야지 천국인이지, 세상에 목마름만 있으면 세상인이 됩니다.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반드시 목마르게 구하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생명수, 날마다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석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행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온전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반석입니다. 반석.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못하면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들의 탐심을 씻어내고 생명의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생명의 복.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합니다. 반드시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을 가진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멸을 참으시고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하였습니다. 침뱉음까지 당하고 그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40대나 맞으셨습니다. 손에 발에 큰 대못이 뚫리고 그렇게 6시간을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목말라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얻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하게 잡아야 됩니다.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목의 좁은 생명길을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제는 걸어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하여 그리고 순종. 그래요.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도 완전한 자가 반드시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늘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죄가 없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대로 죄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그래야 바깥 어두운 데서 실패하면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날마다 이제 거룩한 일상, 축복의 일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침을 일찍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사는 이유, 하루를 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생명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 반드시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선택합니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선택하고, 그렇고 이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선택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기회가 있는데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고,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도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진정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부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예배를 선택하고, 날마다 찬양을 선택하며, 날마다 기도를 선택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축복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